자, 여러분들 오랜만에 단골 짬뽕집에 한번 와봤습니다. 오늘도 사장님도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여기 짬뽕이 진짜 맛있거든요. 여기 양산에 짬뽕 한 그릇이라는 곳인데, 요즘은 제가 여수에 살면서는 해장하러 이제 조지스시 가서 이제 라면을 먹는데, 이쪽에서 살 때는 항상 여기 와서 짬뽕을 먹었었거든요. 항상 제가 해장하는 거. 네. 전에 이 영상이 있긴 있는데, 혹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짬뽕 영상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제작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네. 저도 오랜만에 왔다고 사장님이 만두도 좀 서비스를 하셨네요. 네. 짬뽕이랑 탕수육 시켰거든요. 탕수육 나왔습니다. 10,000원 소짜. 여러분들 이 탕수육은 얘기가 많았었죠. 부먹이냐 찍먹이냐. 근데 어떤 유명한 분께서, 어떤 훌륭한 분께서 그런 말을 만들어 주셨죠. 그냥 처먹이다. 탕수육은 부먹 찍먹 아니라 그냥 처먹. 간장, 고춧가루, 소스 딱 찍은 다음에 여기 한번 또 찍어 먹으면 맛있어. 여기는 이렇게 한번 살짝 그 데친 쑥주를 올려줘요. 명불허전. 자, 소스는 반은 부먹, 반은 찍먹으로. 얘 탕수육이 고기 밑간을 되게 잘해요. 맛있어? 여기 병콜라 아주 너무 좋습니다. 유리병콜라 이거 진짜 맛있거든. 여기 짬뽕이 여러분들 약간 국물 자체는 고기 국물에 약간 좀 묵직한 느낌도 들어있는데, 그게 엄청 많이 먹기 힘들 정도로 맵지 않아요. 청양고추 정도로 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되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, 네, 그 정도의 좀 매콤한 맛이거든요. 국물은 되게 고기 국물 느낌이 좀 묵직하고, 거기 또 해물 같은 게 밸런스 맞게도 잘 들어가 있어요.
어떻게 예전에 술 마시고 혼자 와서 이제 해장을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을 때 제가 테이블을 지금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문 여는 시간 보통 이제 아침 11시쯤 해가지고 맞춰서 왔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1시에 와도 손님이 또 되게 좀 그 시간부터 또 대기를 하고 계세요. 그 시간이 아니면 5시, 3시 반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. 여기 짬뽕은 항상 이 오만둥 일러줘요. 자, 오랜만에 양산에서 단골집이었던 짬뽕집 와서 짬뽕 한 그릇 해봤는데 맛 변함도 없고 좋네요. 여전히 탕수육도 맛있고 짬뽕도 칼칼하고 면도 쫀득한 게 국물 맛도 아직 그대로고 어떤 변치 않는 맛?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함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근처 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좀 들려서 먹는데 올 때마다 항상 기분 좋은 집이에요, 여기는. 아,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여기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은 영업을 안 하십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근처 사시거나 근처 양산 오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.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